40대 배우 이정현은 굉장한 동안 미모이다. 신체 사이즈 158에 43이다. 그런데 임신하고 14kg가 쪄서 출산 3개월 뒤 촬영이 가능할까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쪘던 14kg를 다 뺐다고 밝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이정현에게 독하다고 말했고 스스로도 강단이 없지는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살이 쭉쭉 빠졌다는 이정현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정현은 다이어트보다 힘들었던 건 임신 당시라고 말했다. 임신했을 때가 제일 답답했어요. 임신 초반에는 입덧이 심해서 힘들었고 출산을 앞두고는 식욕이 증가해서 먹덧이 폭발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마른 몸에 배만 나오니까 걷질 못했고 일을 못하고 침대에만 있으니까 우울했다고 한다. 이정현은 다이어트 비결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모유수유이다. 이정현은 모유수유하면 살이 금방 빠진다고 하던데 3개월 정도 하니 정말 잘 빠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식단 관리이다. 이정현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다고 밝혔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한 주먹에 채소를 많이 먹었고 단백질도 조금 먹으니 살이 쭉쭉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커피도 끊고 잠도 푹 자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걸어 다녔고 빨리 일하고 싶은 마음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요가 필라테스는 임신 전에도 임신 중에도 임신 후에도 꾸준히 했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 이정현은 영화 군함도에서 캐릭터 말년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43kg에서 36kg로 총 7kg나 감량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하게 했다고 한다. 촬영장에서 배우들은 밥차를 이용하는데 이정현은 닭가슴살과 채소를 싸들고 다니며 먹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를 병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캐릭터 때문에 급격하게 감량했었던 것이라 평소에는 체중을 43kg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동안 비결에 대해 담배를 안 피우는 것, 데뷔 이후 매일같이 팩을 하고 매주 피부관리실을 빠지지 않고 가는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